옴브리즈와 코로나가 함께 만든 MA1 커스텀 자켓입니다. 사실 저는 MA1 자켓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고 하면 모르겠네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옷을 만드는 브랜드냐? 코로나는 자신들이 유틸리티 웨어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1990년? 그쯤에 코로나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펜테스라는 회사와 비슷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다가 그 물건들에서 디자인적인 영감을 많이 얻고 그런 아카이브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옷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네펜테스는 미국으로 진출했고 코로나는 일본에 나왔습니다. 일본의 많은 브랜드들이 그래요. 내수 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옷톤은 워크웨어의 멋스러움은 보존하고 불편한 착용감을 보완하고 이런 밀리터리 웨어에서의 기능성을 차용하고 스포츠 아웃도어웨어의 편안한 착용감과 신축성, 그런 소재의 다양함을 믹스해서 유틸리티 웨어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 같은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거 한국 면발이니까. 안감이 플리스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고급 플리스로 돼 있어서 누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 수트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가 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냥 입고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이기 편리함을 위해서 보통 팔 부분을 많이 꺾어놓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된 옷들이 좀 좋은 옷들이에요. 일반적인 브랜드보다 팔 부분을 좀 많이 꺾어놨어요. 막 이 정도로 이렇게 꺾여있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꺾여있습니다. 뭐 후드가 달린 MA1이 없었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조절자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마스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 전혀 춥지 않습니다. 얼굴이 부드러운 촉감의 주머니 안감 여기에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리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컬러의 MA1 자켓은 처음 보실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거의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컬러보다는 조금은 톤이 다운되어 있어요. 톤이 다운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한 컬러긴 한데,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너무 야광같이 보이는데 그런 컬러는 아니고요. 입고 다닐만한 컬러입니다. 이렇게 후드를 떼실 때는 똑딱이를 띄고 찍찍이를 제거하시고 지퍼를 이렇게 제거됩니다. 후드가 얘를 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의 또 하나 큰 특징은 안에 들어가 있는 프라이머 로프트라고 보충제인데, 제일 큰 장점은 구스다운이나 덧다운보다 따뜻하다는 점입니다. 방수성과 통기성, 굉장히 가볍고 접을 수 있고 빨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오리나 뭐 기러기 그런 새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털을 뽑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상을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따뜻하고요. 흔히 볼 수 없는 아이템이고 한번 입어보실 만한 옷인 것 같습니다.